굉장히 긴장이 되고 좀 설레이기도 하고요. 이 민간 도시철도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같은 선상에서 같이 고민하고 향후 30년에 이게 첫발이 아닌가. 정책대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철도와 지하철망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과 그리고 민간도시철도의 공영화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책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동안 궤도 노동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철도 통합투쟁, PSO 재정 확대투쟁, 그리고 민자철도 다단계 철폐투쟁, 그리고 공영화투쟁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가로막혀 왔었고 정부는 민자철도 확대가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민자와 민영화의 영역은 철도공사, 그 다음에 교통공사 이런 곳에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지하철, 경전철들이 이미 민영화되고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공사도 부분적으로 현재 민영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자철도는 기본적으로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벌리지가 않아요. 국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돈벌이로 철도와 지하철을 수단으로 삼고 있죠. 이윤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안전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제일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요금입니다. 당연히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자철도가 확장될수록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저희가 30년 동안 투쟁했던 철도 지하철의 공공성이 무너져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궤도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뭉쳐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궤도 노동자들이 반드시 많이 오셔야 일정 부분 해결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민자철도가 그동안 어떻게 확대됐는지 과정을 살펴보고 지금 궤도 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철도 현실을 공유하고 공통 과제가 무엇인지 이끌어내서 함께 연대투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철도 지하철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들이 스스로 자기 고민들을 드러내고 이 고민을 보다 더 한 단계 더 발전적인 그리고 노동 중심적인 내용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속에는 우리 현장에서 아주 사소한 싸움부터 시작을 해서 다 묶어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정책대회를 통해서 발굴되어졌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이니까 또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그렇지만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라면 이건 응당 고민하고 함께 풀어야 될 그런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 하나만 아니라면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다 같이 함께해서 목표하는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공공성 확보, 공영화 추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십시오.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안을 만든다면 아무리 윤석열 정부도 노동자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함께 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쟁! 공공철도 지하철 정책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투쟁! 어디서?